안녕하세요. 망고망고입니다. 캐나다에서 자녀 어느 학교에 보낼까요? 참 고민이시죠? 저는 자녀를 밴쿠버에서 퍼블릭스쿨, 그리고 카톨릭스쿨 다 보내봤고요. 캘거리에 와서 퍼블릭스쿨, 카톨릭스쿨 보내고 있었고, 이번에 둘째 아이가 차터스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차터스쿨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캘거리의 학교는 공립은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CBE, Calgary Board of Education. 그리고 CCSD, Calgary Catholic School District. 이렇게 두 가지가 국립학교입니다. 밴쿠버에서는 카톨릭 학교가 공립에 들어가지 않지만, 캘거리에서는 카톨릭 학교도 국립학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따로 트위션을 내는 건 없어요. 그리고 교복을 입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거주하는 지역의 주소지, 그 스쿨 캐치먼트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퍼블릭 스쿨을 보낼 것인가? 카톨릭 학교를 보낼 것인가? 또는 특성화된 학교를 보낼 것인가? 물론 사립학교들도 있지요. 캘거리에서는 카톨릭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 중한명 이상이 세례를 받은 신자이어야 합니다. 물론 녀석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한 명이 신자일 경우에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톨릭 스쿨을 정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카톨릭 스쿨의 교육 수준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고요. 일반적으로는 주소지 관할에 퍼블릭 스쿨에 들어가겠죠. The Calgary Board of Education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학교들 위치와 몇 학년까지 있는지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요새는 새롭게 생기는 동네에는 초등학교의 숫자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스쿨에 새로운 학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다른 곳으로 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공교육은 킨더가든부터예요. 킨더가든은 만 5세. 이것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킨더가든 그리고 엘리멘터리 1학년부터 시작해서 하이스쿨 그레이드 12까지 마치고 나면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갭이어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또는 자신의 꿈을 찾아서 또 다른 것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저희 아이가 들어간 학교는 캘거리 아트 아카데미라는 차터스쿨 중에 하나입니다. 차터스쿨이란 사립학교처럼 독자적인 스쿨보드를 갖고 있는 학교예요. 그러나 사립학교는 학부모들이 트위션을 내는 거에 비해서 차터스쿨은 공적인 교육으로 알버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부모가 따로 추가적인 비용은 더 들지 않아요. 차터스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Foundations of Future Charter Academy, FFCA로 불리는데요. 이곳은 아카데믹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예요.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있고요. 매우 인기가 높아서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로터리로 선정을 해서 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배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algary Arts Academy. 이번에 저희 아이가 들어가게 된 학교인데요. 원래는 킨더가든부터 9학년까지 있다가 10학년으로 늘리고 이번에 하이스쿨 12학년까지 더 넓히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말하자면 예술학교인데요. 한국의 예중예고, 이런 학교와 약간 차이점은 예중예고는 그 예술 분야를 더 잘하기 위해서 가는 학교라면, Calgary Arts Academy 같은 스쿨은 예술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배우는 학교예요. 물론 예술 쪽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많죠. 음악, 뭐, 페인팅, 라이팅, 액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댄싱도 있고. 제가 이 학교 오픈하우스 갔을 때 느꼈던 것은, 아, 저학년 아이들이 오면은 참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재밌게 지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설명회에 갔을 때, 아, 보통 5학년 이상 되면은, 일부 아이들이 퍼블릭스쿨 또는 다른 학교로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카데믹한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친구들은, 요 예술학교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이번에 8학년에 올라가는데 아주 용기 있게 예술학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Calgary Arts Academy 캠퍼스는 다운타운에 있어요. 그 캠퍼스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또 작은 캠퍼스가 또 있는데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algary Girls Charter School, 말 그대로 여학생 학교예요. 4학년부터 9학년까지 있고요. 자녀가 여자아이들이라면 한번 가볼 만도 한것 같아요. 이 학교는 교복을 입고 다닙니다. Connect Charter School이라고 4학년부터 9학년까지 있는 사이언스 프로그램 학교예요. 그리고 Gifted 아이들이 다니는 Westmount Charter School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가 기프티드 판정을 받아야 돼요. 저희 둘째도 밴쿠버에서 기프티드 학생으로 판정을 받아서 맥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초이스가 있었어요. 학교 전체에서 두 명이 선정되었는데 저희 아이는 그때 맥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 대신에 카톨릭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아서 카톨릭 학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제가 재밌게 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리 영우가 학생 때 캐나다에 왔다면 아, 이런 학교에 가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학교는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있어요. 그리고 STEM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캐나다에서도 STEM 분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이공계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퍼블릭 스쿨과 이 차터 스쿨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터 스쿨의 장점은 아무래도 지원을 해서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육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볼수 있어요. 그것은 즉 부모님들의 어떤 참여 또 자원봉사 같은 경우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점은 차터스쿨은 이렇게 퍼블릭스쿨처럼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거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캘거리는 스쿨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에는 스쿨버스를 신청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할수 있습니다. 스쿨버스는 유료이고요. 1년에 약 800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저희 아이가 이번에 캘거리 아트 아카데미를 가기 때문에 저도 이 스쿨버스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저희가 주거하는 지역은 C트레인이 다니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스쿨버스를 이용하면 좋겠다 했는데 스쿨버스의 노선이 우선 많지 않고 우선은 저희 동네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30분 정도 걸리는 20km 정도 되더라고요. 30분 정도 소요되는 그 거리를 아침에 태워다 주고 학교 끝나고는 아이가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이용해서 집으로 올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 말이 30분이지 21km더라고요. 21km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경기도 분당에서 청량리 정도까지 가는 거리였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이렇게 차터스쿨 보내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라이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은 저학년인 경우에 스쿨버스를 타지 않는 이상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스쿨버스를 타더라도 그 노선에 따라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집이 학교와 가깝다면 소요되는 시간이 좀 줄겠지만 집이 좀먼 경우에는 스쿨버스가 시작해서 빙빙 돌아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쿨버스가 꼭집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노선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그 노선 정류장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걸어서 가든 또는 겨울에는 차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캘거리는 겨울이 길다 보니 겨울에 운전을 해서 데려다 준다는 게 밴쿠버에서 운전을 하는 거랑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히 차는 덜 막히니까 밴쿠버보다는 또그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캘거리의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 아이가 입학하게 되면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차터스쿨이든 부모님의 자원봉사 의지 유무를 묻습니다. 그때 하게 되는 것이 부모님들은 Police Information Check은 꼭 해야 돼요. 아이들 대상의 자원봉사는 이 Police Information Check에서 또 Vulnerable Sector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심화된 Background Check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할 때는 보통 학교에서 레터를 줘요. 그래서 그 레터를 이용해서 RCMP에 신청을 해서 Police Information Check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마쳐야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할수 있고요. 이 Police Information Check은 3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났다면 다시 한번더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대도시는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그리고 캘거리가 있어요. 밴쿠버, 토론토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주거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요. 몬트리올은 불어권이기 때문에 일반 퍼블릭 학교에서는 불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캘거리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렴한 주거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학교들의 상세한 링크 아래 더보기 설명란 참고해주세요. 질문 남겨주시면은 24시간 안에 답해드려요. 빠이!